출연한 정윤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 저희 그 영상에 나왔다시피 키키는 이제 제가 구조했는데 그 동굴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전주 영화제 4년 전에 여기 이제 게스트 라운지 운영했었을 때 제가 여기 카페를 운영했었었거든요. 영화제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전화가 왔어요. 오빠, 화내면 안 돼? 하고, 왜? 그랬더니 산에 밥을 주다가 이제 고양이가 야옹야옹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는 식으로 울더래요. 그래서 안고 왔대요. 지금 둥거리가 그렇게 있고요. 그런 형식으로 좀그 동력은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directors and the producer to say hello and then introduce yourself. Hi, I'm the producer of the film and I'm so happy that you're all here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hear your questions. 감사합니다. 네, 저는 프로듀서고요. 사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일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this is Mon Subashi. I'm the writer and director of the film and thanks for coming. She said I'm waiting for some good news from you. 아, 네.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 저희 프로듀서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소감 같은 거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감독님과 프로듀서님께 Come up with the idea. So I love this film as well because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방문이시죠? 네. 예. 일단 두 분 인사 말씀 먼저 듣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를 줍다를 연출한 심혜정입니다.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수 역할을 맡은 배우 김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그냥 한 가지만 감독님께 그리고 김재경 배우께 드리도록 하고요.